여기가 목포 북항입니다. 참 오랜만에 야외로 낚시를 와봤습니다. 원투 낚시 할 건데요. 위에는 아직 수온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뭐 6도 때? 7도 태안권 수온이 그 정도고, 여기는 목포입니다. 목포 북항이라는데 와봤어요. 콧바람 쏠 겸 좀 멀리 왔는데 시간이 나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바로 있고 네, 가족들이랑 왔습니다. 어? 옆에 뭐 걸으셨나? 어? 뭐 잡으셨어? 아, 미끌립니다. 제가 좀 지금 손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좀 시큰거리고 아파가지고 갔더니 인대가 해갖고 뭐 한 2주? 2주 정도 깁스를 했는데 풀어도 계속 시큰거려가지고 좀 강한 캐스팅 이런 거 못할 것 같고, 저는 대상어종을 물려주면 뭐 돔 뭐 이런 종류가 뭐든지 간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아니면 도다리 놀이로 왔습니다. 도다리 태클박스를 작은 걸 하나 샀습니다. 오늘 개시하네요. 자, 보조스풀 해서 갖고 왔고, 릴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전 원래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녀요. 17년 크로스캐스트입니다.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17년 크로스캐스트가 외관이 조금 바뀌었죠? 손잡이 튜닝을 했습니다. 노브 튜닝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다 손잡이도 작지도 않고. 자,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오늘 원투낚시 하는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어서, 아무튼 노브 튜닝한 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릴링하는데도 손목이 조금 시큰거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게 힘줄을 좀 묶어줘야 되겠죠. 얘도 마캅사의 7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묶을 수 있죠. 전차 매듭이라고 선이 가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차를 하셔서 그냥 한쪽씩 원을 만들어주셔서 그 원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바퀴나 다섯 바퀴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원을 만들어서 이 원 안에 네 바퀴나 다섯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바퀴만 하죠 뭐. 넷. 자, 하고 그냥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살짝 반대편도 원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살짝 당겨주시면 매듭이 되겠죠? 양쪽에 매듭이 됐으니까 서로 교차되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쪽부터 먼저 살짝 좀 더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마무리를 위해서. 자, 손들 조심하시고요. 합사에 손 베면 칼날이나 이런 거에 뵌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하고 화면은 잡히지 않겠지만 제가 2로 좀 당겨보려고요. 자, 꽉 당겨서 마무리. 합사와 합사끼리 매듭은, 그러니까 힘사, 힘줄을 연결할 때는 전차 매듭이 무난하고 지금처럼 현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무난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작지만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죠, 전차 매듭을 하는. 자,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짧게 커팅. 양쪽으로 끝에 꽉 당겼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쪽이 릴에 감겨있는 원줄입니다. 원줄 부분이고 이쪽이 방출되는, 제가 힘을 주려는 힘줄 쪽이겠죠. 자, 그러면 날아가는 방향은, 진행 방향은 원줄이 이렇게 가면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시면 이 앞쪽이 좀 얇고 합사가 힘줄이 좀 두껍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아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에 걸리더라도 좀 부드럽게 타닥타닥 뭐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합사끼리 연결은 전차 매듭이 좋습니다. 자, 힘줄의 길이는 제 낚싯대가 4.25입니다. 3m25짜리인데 손잡이 그립부가 약 80에서 90cm 사이, 릴 결착부가. 그러면 릴에서 초리대 탑가이드까지 길이가 대략 뭐 3m 뭐 한 20, 30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힘사의 길이는 릴 결착부부터
탑가이드 거기까지의 두 배, 한 6m, 7m, 7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길어봐야 원줄이 두꺼워지니까 비거리에 도움도 안 되고, 한 10m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채비 같은 거 연결하면 끊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약간 로스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그리고 뭐 릴에 한 대여섯 바퀴 감기는 게 힘주는데 좋다 하시는데 두세 바퀴만 감겨도 충분히 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깜냥으로 정확하게 잴 필요 없이, 자, 1,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만 더 할까요? 일곱, 대략 7m? 7m 좀 안 될 겁니다. 제가 팔 벌린 게 조금씩 벌려가지고 하고 다시 감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힘사는 갖고 다닙니다. 척포 방파제 때는 뭐 준비 안 돼갖고 그냥 대충 하냐고 했는데 자르신 후에 다시 감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 아빠 잠깐만 도와줄래? 이렇게만 잡아줘. 여기 이렇게 하고 수건으로 살짝만 눌러주면 아빠 감을게. 잡아줄까? 뭐 수연이가 잡아준대. 어, 이런. 안 돼. 아, 이런. 왜? 자, 베일 안 벗기고 그냥 했네요. 아이, 오랜만이라 봐주세요. 초보 같아, 초보. 벗겼으면 저걸 다시 뭐 6m, 7m를 안쪽으로 하기 버거우니까, 귀찮으니까 드랙을 푸시고 수프를 벗겼다가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자잘한 팁이겠네. 뭐 아예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부터 할 텐데. 괜찮아. 드라이브 없을까, 차에? 됐어. 자, 잡아주세요. 어차피 금방 방출되고 또 잡을 건데. 자, 일단은 많이 감기죠? 예, 됐습니다. 아, 올해 첫 출조라서 설렙니다. 오, 많이 던지신다, 오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확실히 경질보다는 연질 위주로 많이 하시네요. 옆조사님께 여쭤보니까 뭐 돔 이런 것도 노리신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입질의 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질의 신성이라고 하시는데,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까요? 경질 때도, 저는 경질 때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경질이 초리대가 빳빳하면 입질이 없을 거다. 보통 이렇게 스탠드? 삼각대 이런 거 놓고 하시면 입질이, 초리대가 빳빳하면 이 녀석이 진동을 하면서 허리 부분에서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게 물려도 오히려 경질대가 보기는 더 쉬워요, 입질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삼각대가 있으면 어느 삼각대든 간에 자,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물 같은 거 걸어놓으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거, 뭐 비닐봉지 같은 거에 추 같은 거 담아놓으셔도 되고, 무거운 거 걸어놓으시면 삼각대가 안정이 되겠죠. 고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현지인분들은 구멍추, 관통추를 사용하셔서. 오! 잡으셨다! 어? 아닌가? 잡으신 것 같은데. 저분 채비를 잠깐 볼까요? 회수하시는데. 자, 옆에 분께서도 연질 쓰시죠? 자. 아, 저 잡히실래나? 인물이 잡히실까봐 가까이 못 가겠는데, 구멍추를 사용해서 목줄을 거의 1m에 가깝게 저렇게 하십니다. 저는 대상어종이 도다리니까. 이렇게 해서 도다리 말고 돔이 잡혀도 좋은 거고, 안 잡히면 도다리 잡는 거고. 제 목표는 두 마리입니다. 왜냐, 한 마리는 방생해야죠. 올해 첫 낚시인데. 자, 가볍게 캐스팅 할 거니까 손목이 안 좋은 관계로 30%. 목줄이 1m인 줄 알았더니 약 대략 80cm 깜냥으로. 장타는 안 치시고 근투 위주로. 서해와는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가 좀 적죠. 오늘 사리 같으면 안흥안 기준으로 약 6m 정도 고우 저 차이가 날 겁니다. 간조와 만조의 조수간만의 차. 여기는 약 4m. 오늘 물때가 사리입니다. 시간이 오늘밖에 안 나가지고
원투하는 사람들은 좀 사림일 때는 좀 피하죠. 물발 센데 모기활동 잘 하겠어요. 아 이건 뭐 다행히 볼로 해놨네요. 저기 톱밥 같은 게 아니고 볼로 해놨으니까. 오 양이 많다. 아 저 처음에 지렁이도 잘 못 만져가지고. 자. 버리는 거야? 쓰레기 봉투? 응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둘게. 알았어. 한 번 더 털어주시고 뭐, 굳이 깔끔하게 제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참 둡니다. 5분 10분 후부터 핏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염장이 돼요. 예. 지연이 이렇게 해서 벗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실 풀어가지고 자 우리 딸은 동생 거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동생 거 해주삼. 예. 나 아빠가 하는 거 봐서 어떻게 하는지. 어 그래? 아빠 어부는 아니지만 왜 딸처럼 얘기하네. 자 지렁이 염장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그래서 채비 같은 거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놔야 되는 건데. 자 골고루 섞이게 뚜껑 다시 덮고. 자 지렁이 꼬집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자 여기 입 부분에 이빨이 있는데 그 부분 바로 밑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끝까지. 자 한 마리를 통째로 끼워서 자 주사기 바늘처럼 생긴 끝부분에 바늘을 끼우시고 네, 끝까지 미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에 전부 다 여기 바늘 장어 바늘 묶기도 진행 방향에 화살표라고 했죠. 역방향이 아니고 바늘의 미늘 부분처럼. 지렁이가 조금 짧으네요. 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끝까지 넣지 마시고 요쯤에 살짝 꺼내시면 바늘이 감춰져도 되고. 자 끝부분이 살짝 나왔죠. 바늘이 이 상태로 하면 원투는 일전에 말씀드렸죠. 강한 캐스팅을 하시든 천천히 얌전한 아가씨처럼 하시든 간에 힘 많이 먹은 걸 거기서 거기니까 부활을 많이 먹습니다. 도다리는 뭐 바다오종은 거의 다 그렇죠. 쭉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저는 이렇게 묶으면 바늘을 자 미끼를 이런 식으로 끼우면 빨아들입니다. 대가리인 줄 알고 모기활동 하겠죠. 빨아들이면 깊숙이 빨아들여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은 한번 빨아들여서 걸리면 잘 빠지질 않죠. 깊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잘 꺼내질 못하니까 바늘 꼬지 좀 깊숙이 잠긴다. 바늘 빼기 같은 거 이용해서 뺄 수 없으면 목줄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 무거운 바늘에 손질이 좀 있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비 준비가 끝났네요. 역회전 레버가 이럴 때 또 쓰죠. 지난번에 그 원투리 사용법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정리와 캐스팅 전에 역회전 레버를 뭐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자 시작할 때 채비를 해 놓으시고 이게 더 편하거든요. 쭉 끝까지 해가지고 원줄을 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줄을 정렬을 하고 미끼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역회전 레버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나온 만큼만 낚싯대에서 그쯤에서 다시 잠가주시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펴가면서 원줄이 나온 만큼만 낚싯대를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시다 보면 편해요. 아 달봉이 저 녀석이 왜 그런 말을 했나 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권총 손잡이 하시고 베일을 벗기시는 거예요. 베일을 벗기시고 그다음에 캐스팅 하시면 되죠. 자 오랜만이니까 짧게 3쿼터? 아니 옆에 조사님들 많으시니까 정투로. 아 손목이 너무 아프네요. 손목이 의사 선생님이 과격하게 쓰지 말랐는데. 좀 일찍 왔나? 좀 더 아낀 다음에 올걸? 알았어 조심할게. 알았어. 자 이게 지금 조류가 좌에서 우로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저 제 우측에 계신 옆 조사님께서 저 있는 데까지 막 치셔가지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조류가
좀 있네요. 많이 오늘 살이기도 하고. 이야 이거 엄청나게 흘러간다. 원줄 꺾이는 거 보니까 수심은 안 깊은데. 그리고 현지인분께 여쭤보니까 여기 목포 북항은 간조가 아니고 만조 때 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 가면 백사장에서 원투하면 그 초들물부터 계속 뒤로 물러가면서 들물에 낚시를 하죠. 도다리가 거의 대부분 들물 포인트입니다. 여긴 외항이니까 뭐 내항이나 이런 데는 물때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아, 손목이 좀 안 좋네요. 방향을 잘 못 맞추더라도 그냥 던지기 편하게 3쿼터 던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손목 다치면서 겨울에 릴 베어링 튜닝하고 그러면서 캐스팅 연습을 좀 다녀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이 찍어놓은 지 꽤 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뭐 깁스를 한 2주 정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시골에 대문이 고장나가지고 고향집에 그거 좀 고쳐주냐고. 대문을 철문이거든요. 통문 풀러가지고 하는데 뚝소리를 한번 놔두니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안 가다가 갔더니 인대가 좀 다쳤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방울을 답니다. 다는데 제가 못 보는 그런 입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지 않게 옆부분에 방울을 너무 크게 들어서 챔질하다가 때려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 옆에 이렇게 좀 간섭이 없게. 오, 엄청 또 내려가네요. 주렁이만 깨지면 돼. 왜? 왜? 줘봐. 왜? 아, 영상의 편집을 집사람이 합니다. 엄청 많이 보겠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밑바늘은 밑걸림 때문에 제거를 한다. 잘 제거를 했네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아니 밑바늘 제거를 하려면 이걸 제거를 했어야지. 이게 위에 채비가 안착이 되면 밑에 게 밑바늘이랑 이게 밑걸림을 유발하는 건데 밑에 걸 놔두고 위에 걸 잘라버렸는데 두 개 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아 예. 자, 제 잘못이죠 뭐. 자, 한 녀석씩 갖고 오세요.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 바닥에 있을 거야. 아, 예. 아, 그래, 맞아. 어? 자, 저 보이시죠? 저게 입질이거나 아니면 조류가 있으니까 봉돌이 굴러가서 까딱까딱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입질이면 생명성을 가집니다. 자, 이건 입질일 수도 있겠네요. 다분히 불규칙이긴 한데. 아, 이거 봉돌이 굴러간 거네. 없네요. 봉돌이 굴러간 게 맞습니다. 오, 여러분 베어링 튜닝 하세요. 영상에 있으니까. 핸들 튜닝도 하세요. 자, 또 하나 팁이라면 팁이죠. 이렇게 석축이 있으면 가까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회수하셔서 살짝 들어주시는 겁니다. 입질이었을까? 아니죠. 그냥 밀린 거네요. 입질은 없었네요. 손목이 편하게 어거지로 3쿼터 했습니다. 어거지로. 자, 흘려지게 착수하고 바닥에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원줄 늘어진 것만 금방은 릴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신 후에. 아, 몸까지 쓰는 3쿼터를 하면 꽤 나갈 것 같은데 제 우측에 우리 애기들도 있고. 착수하고 기다리셨다가 여기 수심이 깊진 않아요. 원줄 꺾어진 거 보니까
늘어진 운줄만 조금씩. 아이고야. 네. 지금 조립벌이 유속이 엄청납니다. 이게. 30포 치고 굴러가는 거 보세요. 저 절대 보이시나요? 원줄 회수할 필요도 없겠네. 가다가 어딘가에 멈추겠죠. 엄청나게 굴러갑니다. 흰사 7호까지 묶어놨으니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너무 많이 또 늘어간다. 앞에 그냥 톡 던져놔야 되겠습니다. 멀리 쳐봐야 소용없어. 손목이 시큰 거리네요. 와, 자, 좌측에 던졌는데 여기까지 또 내려오네. 만조 가까워서 좀 멀리 쳐보고 지금은 가까이 쳐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쳐. 답이 없네, 답이. 조금 크니까. 아, 다투는 게,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애들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자, 이번엔 좀 실한 녀석을 선택을 했더니 목줄 끝까지 다 들어가죠. 아, 손목도 손목인데 원줄이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으면 당연히 저항도 조류에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냥 툭 바로 코앞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귀걸이 보면 루어네. 루어 하시는 분들처럼 민감하게 탐색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밑걸림 여기 없는 것 같아. 어? 밑걸림 없는 것 같아. 근데 무겁지 않아가지고 35, 40포 안 갖고 온 게 다운샷추 그거 갖고 왔어도 되는데. 루어 대 30포 추라니. 데미지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툭 탄성으로만. 와, 이거 루어 대 설명 좀 부러지겠어요? 30포라서. 자, 묶음추에 밑바늘 자르세요. 자르실 거면 윗바늘 살려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체비편에서 말씀드렸죠? 바늘 화살표의 반대반 방향이라서 좀 거꾸로 진행 방향에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있어요. 이건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잘라서. 자, 야, 이거 20보니까 좀 낫다. 자, 딸. 예? 여기다 해놓으면 입질했을 때 탁 치다가 이거 탁 떨어져 나간다. 아. 아들도 이거 잘 감어. 이거 팽팽하게 줄. 자, 바람도 불고 조류도 아직 세고. 어? 예. 엉켰네. 예, 예. 예, 아예 별 말씀은. 자, 입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조립벌 심을 때는 바닥 밑에 많이 깔려 있는데 채비가 대각선으로 정렬이 되니까 그냥 하죠 뭐. 그리고 완전 근투를 하니까 엄지장갑, 검지장갑 낄 필요도 없고 이제 완전 근투 툭. 30m도 안 된다, 이거.
20m 남짓? 바람이 터진 수준은 아니고 바람이 조금 부니까 낚싯대를 좀 뒤로 해서 바람이 원줄을 싱싱 건드려도 좀 덜 민감하게 낚싯대를 삼각대에서 뒤로 좀 빼서 수심이 왔네요. 찌낚시를 갖고 왔으면 수심 체크 좀 할 텐데. 전 뭐 전문꾼이 아니고 생활 낚시꾼인데 원투가 좋아서 좀 많이 파본 그 정도. 원줄 텐션만 좀 유지해 주시고. 오늘 봄 날씨긴 한데 바닷바람은 좀 옷을 좀 간편하게 입고 왔더니 바닷바람이 쌀쌀하긴 하네요. 있어. 맛있게 먹자. 아, 바닷가에서 먹는 짬뽕 맛있네요. 아들, 누나가 아들 의자 뺏었어. 지금이 12시 53분. 오늘 만조가 2시 반이네요. 만조가 유속이 점점 느려질 텐데 그러면 가까이 말고 조금. 아, 이게 손목이 안 좋아서. 네. 아이고, 그래도 망둥어 걸려서 다행이다. 망둥어? 새끼 망둥어야? 응. 뭐가 물긴 물었네. 응. 망둥어야? 우와, 물고기다. 망둥어도 물고기냐? 말해봐, 나 좀만 보게. 엄마, 그래도 너는 뭐가 오긴 왔었어, 그래. 어? 기다려봐. 오긴 왔었어. 좀 진정을 해봐. 좀만 보고 살려줘. 어, 알았어. 망둥어 이런 거는 살려줘야 하긴 하는데, 나 좀 보다가 살려줘. 그래. 보다가 살려줘. 네, 살려줘도 돼. 첫 곡이네요. 내가 해줄래. 망둥이. 이거 어떻게 살려줄 거야? 그거 세 개 던져야 돼. 가까이 석축에 맞으면 죽어. 빨리 던져줘야 돼. 어. 장갑 끼고. 안 될까? 에? 쟤 살긴 살아내나 모르겠다. 아, 좀 멀리 던지려고 하다가 손목이 아픈 거보다는 되게 겁이 나가지고 좀 짧은 걸로 천천히 던지든 세게 던지든 좀 추를 가벼운 걸 써가지고 짧은 걸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360이에요 그러면 짧은 데니까 작은 1스죠 뭐. 얘 에너스티 5000번인가? 와 진짜 작다. 자, 망둥어 완수했어요. 올해 첫 고기 망둥어. 왜 웃어? 망둥어도 고기야, 엄연히. 오히려 큰 거 잡혔으면 첫 고기 놔줘야 되는데, 방생인데. 네, 첫 고기 반대네. 어, 아, 잘 됐어. 좋게 생각해야지. 청개비야? 아니, 참개지렁이. 혼무신은 염장이 필요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질긴 녀석이니까. 망둥어라니. 올해 첫 고기. 방생해줬으니 큰 놈 좀 데리고 와라. 자, 아이, 낚싯대 짧으니까. 좋네요. 예, 지금 뭐. 어, 유속이 많이 느려졌어요, 실제로. 자, 원줄 늘어졌죠? 늘어진 것만 조금씩 릴링. 쏠 때 막으면서.
하늘바람이 좀 부니까. 어휴, 근데 유속은 느려졌지만 추를 가볍게 쓰니까 쭉 또 내려가네. 아빠. 망둥어라니. 예. 우리 낚시 때 좀 잘해 봐줘. 예. 추 가볍게 쓰고 낚싯대가. 참 여기서 뭐 나옵니까? 망둥어 나왔어요. 반대로 또 쭉 흐르네요. 아들 삼각대에다 받침대 놓고 감어. 미역 걸렸어 아빠. 형태가 미역 잡았어. 한 3시간? 3시간 좀 넘었겠군요. 만져고 물이 멈추진 않네요. 여기가 통영 쪽에서 물빨이 없는데 시간상 정조 시간인데도 물빨이 생기는 게 섬 주변에 고흥 갔을 때도 그랬어요. 녹동 그 섬 주변이 있으니까 시간보다는 조류가 살아날 때가 있고 그게 좀 만조와 간조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섬입니다. 근데 조류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나요. 좌에서 우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망둥어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았고. 잡은 게 아니죠. 올해 원트낚시 조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만조를 봤으니까 목포 북항 여기 위치가 저 오렌지색 등대 저것도 보이고 크레인 저것도 보이고 위치가 한 이 정도쯤 되네요. 손목 때문에 잦은 미끼 교체 뭐 이런 건 못해줬는데 조가보다는 콧바람 쐬러 왔으니까 시간 나가지고 지금 주변에 뭐 건져 올리시나 하고 꾸준히 지켜봤는데 생명체가 없네요. 망둥어 한 마리 작은 거 새끼손가락만 한 거 한 마리 잡으니까 주변에서 시선 쏠리고 하는 거 보니까 잡으신 분들도 없으세요. 그냥 콧바람 잘 쐬고 갑니다. 올해 첫 원투낚시 출전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첫 출전 꽝치고 갔습니다. 시간빼. 사실은 지난번에 유터도 중간에 한번 갔어요. 올 겨울 뭐 작년 겨울이죠. 아무튼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수온도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활성도 전혀 없을 때니까 노지긴 노지인데 거의 뭐 실내에 가까운 그런 미니 유터를 갔는데 그때도 저 딸 아들 해갖고 낚싯대 세 대를 들이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진짜.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그 녀석이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도 한번 펑펑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목포 쪽에 도다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오늘도 저는 첫 출조에 콧바람만 쓰려고 했는데 아들놈이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뭐 울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다시는 안 온다 하길래 급하게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3시 조금 넘었는데 한 2시간짜리 집사람이랑 애들 둘이랑 우리 4명만 씻고 묵금추로 더 시간 낚시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만큼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우럭이나 도다리나 올해는 좀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살이라서 분명히 배수관문 수분 개방해가지고 염도가 떨어지면 활성도 안 좋은군. 그러니까 그 정도 검색은 다 하고 와서 저는 콧바람 쐬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랑 나중에 아들 녀석이 그러니까 첫째 놈도 딸 녀석도 안 온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잠깐이나마 시간대를 탔습니다. 여기 무슨 양식장 같은데 무슨 양식인지 모르겠네. 김인가? 근데 와 이거 뭐 바다 완전 장판이에요. 뭐 내가 이런 장판을 본 적이나 있나? 양식장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하시는구나. 저기 앞에도 많이 하시네. 많이 하시네. 주세요. 예. 여 도다리 낚시는 예. 바닥 수면 고기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예, 바닥 예. 고기예요. 예예. 그러면
예, 맨 아래가 제일 확률이 높고요. 맨 아. 아래 바닥이 있으니까 일단 복돌이 예. 맨 아래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여기 위에가 확률이 좋고 그 다음 예. 여기야 여기는 확률이 예. 활성도 완전 좋을 때 그리고 일단은 맨 위에 두 개 제일 신중하게 끼워주세요. 예. 예, 도다리 낚시 믿기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예. 도다리가 엄청 주둥이가 작으니까 예. 예. 도다리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도다리가 엄청 입이 작아요. 예. 끄테리가 나무 끄테리가 덜렁덜렁 거리면은 예. 거기 밥만 주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 알겠습니다. 여기 또 지난번에 손낚시를 했던 그거 아니야? 가재미지 그거. 그치? 응, 그건 가재미야. 가재미랑 비슷해. 근데 오빠 손낚시 밑에 가면 몇 잡을 못 막아서 밀고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었어? 선상하고 원투는 조금 달라. 여 지금 여기 차 여기 두들 있잖아요. 예. 도다리 낚싯대요. 아 예. 방파제에서는 방파제는 오늘... 좀 늦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긋고 예. 손이 돌아가면 예. 이게 방파제 좀 방파제에서 손맛 보시려면은 4월달 5월달 돼야 4월로 한 10일경 이상부터 물때 조금 조금으로 해갖고 살이면은 물발 씨갖고 안 걸려요. 조수가 많은 차가 저 경기도 안산인데 네. 거기 근처에 가면 막 6m 이렇게 간접안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3m, 3m 정도면 차이 안 나니까 물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선상은 많이 왔어요. 저 목포 쪽에 어디는 가면 복돌이 40포, 50포가 막 둥둥 떠내려가고 어디는 또 가면 조류가 너무 없고 목포가 수심이 다른데 막 50m 그러는데 예. 목포 막 수심 막 5m 된다 막 무시하는데 물 장난 아니에요. 예, 물발이 뭐 야, 섬, 섬에 섬 사이니까 물이 예. 빨라. 아들 입질 왔어? 타닥 타닥. 그냥 아 입질이다 이 정도로 와요. 까닥까닥이 아니라 김이 떠내려야 될 거예요. 아. 아까 그 미역 같은 거 꼬매는 거. 그렇죠? 어, 나 얘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아들 지켜봐. 이건 다른 배가 지나가면 조용한데 물결 생기는 거야. 야, 강원도하고 차원이 다르지, 여긴. 강원도는 수심이 너무 깊어, 거기. 야, 많이 잡힌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멀미 나가지고. 그리고 나 그때 심심해서 올리나 그냥 그 1터 2피 있잖아. 가재미랑 그 이상한 거. 오늘 잡는 이 도다리를 이름이 원래는 문치 가재미야. 문치 가자미. 광어처럼 생겼어? 비슷한 거야. 와, 낚싯대가 많으니까 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딱 맞다. 낚싯대가 네 개야. 한쪽은 누구 한쪽은 누구. 귀엽다. 이거 우리 그래. 반찬으로 해도 되겠다. 이래서 애들이 안 문 거구나. 그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야. 이거 내가 걸 거야. 걷으세요. 릴대를 세우고. 어우, 자세 좋아. 자세 좋고 릴링을 좀 더 빨리. 그렇지, 너무 빨리 말고. 자, 주세요. 미역 또 나갔다. 김이야, 김. 엄연히 다르지만. 아, 근데 미역을 말린 김 아니야? 아니야. 미역은 미역이고 김은 김이라니까. 반을 항상 조심하고. 미끼 상태는 진짜 좋다. 성태야. 성태야. 아빠 릴 감는 속도 보이지? 난 아빠랑 다르단 말이야. 달라도. 아빠가 나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로. 김국? 김국은 없는데?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어, 그래? 우리 아들 말하는 거 보면 4학년이 돼도 짐승이네. 애기라고 하지 말라며. 짐승이나 애기. 엄연히 다르거든? 내가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우초. 감기만 했어. 아빠가 미역 다 제거해. 아직 김. 미역 내가
저 봐. 하나는 내가 했어. 난 누나랑 학령이 달라. 응, 물살은 있어. 물살 너무 세면 추가 20%라서 둥둥 떠내려가. 뭘 실망해, 인마. 불평불만 하는 네가 더 실망이야, 아빠는. 가지 마라. 엄마랑 누나랑 아빠랑. 알았어. 알았어. 아빠도 삐졌어. 누구 때문에 지금 배 탄 건데. 아, 타기 엄청 어? 재밌다. 아. 아빠 거 왔다. 저 파도야. 아닌데? 끝에 탁 떨렸는데, 아빠 거. 한 번이야? 응, 한 번. 난 파도겠지. 근데 아빠, 이렇게 바다 보고 있으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 네가 지저분해서? 아, 어, 지저분하니까 정화되지. 마음이 정화된다. 아, 어쩐지 아들에서 냄새났어. 아우, 아들. 진짜. 냄새나는 아들이야. 나 전에 씻고 왔거든? 네 별명은 이제 냄새야. 냄새. 스멜. 스멜. 야, 스멜. 네 초리 때 잘 봐. 내가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하삼. 내가 할 거야. 자기야, 추우면 이쪽으로 와 있어. 아빠, 응? 내가 이거 진짜 빠르게 내려가. 낚싯대를 들고, 그렇지. 오. 내 너무 빨리 했나? 어, 됐어. 상태 좋다. 성태 좋다. 아, 진짜? 아니, 그냥 내려, 엄마. 네가 무슨 캐스팅이야. 오우, 전문가 같은데. 됐어. 감아야지, 조금. 됐어. 하이파이브. 이쪽 손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쪽 손으로 못 하고. 어? 어? 아빠도 아까 느꼈지? 응. 오른쪽 거. 아, 왼쪽 거 했어. 오른쪽 건데? 그래? 화이팅, 화이팅. 팅, 화이팅. 화이팅화띵오와띵오와화띵이띵이화띵이형띵이화띵이쟤는 욕심만 있어갖고 네 대씩이나 피고. 아빠 근데 응. 하는 게 되게 맑다 오늘. 야, 마 낚싯대 초리 때나 봐. 뭐가? 저거 하얀색 있는 거. 저거. 어, 저. 어. 오, 성태야, 성태야! 아빠. 너 아빠한테 아저씨 그랬지? 나 방금 나한테 장난친 거지? 아니야. 아, 재밌네. 자, 이제 한 번씩 걷어보자. 성태가 화이팅 하면 아빠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하지 마! 방꽃으로.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조끼가 이거 이렇게 긁혀서 그런 거라고. 야, 이거 방금 소리야. 야, 소리는 이 근처 어디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근데 이 근처 어디서 났어? 궁뎅이. 아니라고. 궁뎅이 어디서 났어? 아닌데. 왜 말을 못 믿어? 야, 못 믿는 게 아니야. 모함하는 거지. 모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짐승? 선장님. 예. 목포에 맛있는 횟집이 어디 있을까요? 인거 마셨잖아요. 예예. 그 거리가 다 북한 횟집이에요. 예, 횟집인데 다 맛은 뭐 그 비슷하신가? 다 거기는 다 비슷비슷해? 가격도 다 비슷해. 어, 그래요? 야, 엄마가 오늘 카드 이건 요거 아니야. 카드챕 있을 거야, 엄마. 카드? 야, 물로 들어가, 엄마. 들어가. 아예.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다리가 아파서. 나도 다리 아파서. 야, 저기 평상 있잖아. 아니야. 아니긴. 야, 저것도 왜 건져놨어? 그냥 던지지. 아, 엉켜서 잘. 확률을 높여. 그냥 좀 쉬기 냅둬.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할게. 아빠 저리로 가. 내게 해. 다 짐이야, 다. 아빠가 도와줘? 내가 뺄 수 있어. 난 상태가 아니야. 그때는 저기 옷이, 그게 뭐야, 옷이. 들켰네. 뭘 들켰나? 그거 내가 다 뺐어. 오.
뛰어봐. 응? 뛰어봐. 아빠도 회수 좀 하고. 누군들 널 사랑 안 하겠니? 아니 아빠 좀 뛰어봐. 아니 잠깐만, 아빠도 좀 준비를 해야지. 천천히 던져, 천천히. 다들. 얘는 순전히 완전 역계로 던진다. 아들, 조금만 갈고 닦으면 진짜. 초등생 중에 비거리 짱 맞겠는데? 온 가족 총 출동해가지고 1인당 낚싯대 2대 운영해서 했는데, 오늘은 어복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목포 쪽에 이 도다리 낚시 선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선장님 말씀으로는 종일반 오셔가지고 항상 많이 잡거나 언제나 따문따문 나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나오는 시간대가 딱 있나봐요. 아무튼 뭐 거의 완벽한 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망둥어 새끼손가락만한 거 한 마리 잡고, 올해 첫 고기니까 방생 해줬고, 카드채비 이용해가지고 목포까지 왔으니까 싱싱한 회, 바로 회 한 접시 먹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번 아니면 자연산 광어 있어요. 걔는 자연산 광어예요? 광어? 아니, 광어 좀 더 큰 거 같은데? 내가 하얀 거. 너무 웃어. 아니, 도다리 먹자. 도다리 먹어봤죠. 응. 잘 좋아하세요. 카드채비로 도다리 잡았는데, 도다리 본메뉴 나오기 전에 뭐 상다리 부러집니다 지금. 이 카드채비였어? 어, 그 카드채비가 이 카드채비지.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밑반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 회 바로 나와. 기름자 없나? 도다리세요. 이렇게나 많아? 예. 카드채비, 카드채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되겠다. 이 테이블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절반? 사이즈듯이 먹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또 그만 처음 나온 그 양만큼. 오, 홍합 찌개인가 튀김인가 이런 것도 있고, 낙지 호롱. 강아지 찐빵에 만든 뭐. 두상 나와요 여러분. 테이블이 작은 테이블도 아닌데 꽉 차게 두상 나와요. 꽉 차게. 카드세비가 정답이었어. 여러분 회 드시러 목포 좀 오세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먹겠습니다.